됐다. 아우, 그래. 아우, 속이 시원하다. 잠깐만요. 사장님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으로 웃으셨다. 고생하셨어요. 마법이 오세요. 어디로 가는 거야? 저희가 좌석을 안내해드려야 돼서. 근데 여기 확실히. 아, 왜, 왜, 왜? 보세요, 보세요. 아우, 저기 보세요. 와. 아, 예쁘다. 그렇지.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와, 그림 같다, 그림. 커피도 너무 예쁘다. 아이고, 맛있어, 이거 맛있어,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아요. 진짜 빵 먹을 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다. 분위기 진짜 엄청 좋았고요. 그럼. 빵 냄새, 버터 향 막 퍼지고요.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이 진짜 너무 예뻐요. 어, 되게 깔끔하다, 여기. 어머, 저기는, 아. 내 인테리어 예술이에요. 아, 너무 예쁘다. 채광이 너무 좋고, 와, 진짜 저기는 뉴욕 같다. 그러니까 저런 자연광이라 사진 잘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2시간을 기다려서라도 안에서 드시고 가는 거. 볼 게 많고 찍을 것도 많으니까. 맞아, 이게 조선은 매력이죠. 분위기 좋다. 조선은 매력이죠. 와, 대박이다. 와, 빵 진짜 많다. 와, 대박. 빵이 너무 많다. 이거는 햇님 네. 씨가 와도 힘들어, 다 먹기.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이거. 어머, 어? 네. 뭐야. 위에서 드러납니다. 우와, 그래. 소금빵, 이거지, 뭐. 기본. 아유. 어머나, 어머나. 치즈, 우유크림어. 와, 앙버터. 앙버터, 블루베리. 코코넛. 코코넛. 와, 진짜 많다. 지금 20가지가 넘게 나온 거고. 23가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빵들을 만드는 데 드는 하루 밀가루 양이요. 네. 250kg입니다. 하루에 한 개? 원로 따지면 7.5톤. 7.5톤? 지금 어떻게 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냥 출해라 트럭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멘트 트럭 그런 거, 그 정도. 일단은 저희 플레인을 한번 볼까요, 플레인? 플레인. 기본 가야죠. 기본 가야지. 어, 맞네. 여기 지금 소포트랑 하드가 있어요. 바삭바삭한 플레인, 부드러운 플레인. 어? 이게 뭐야? 소금빵이 어? 뭐야? 하드랑 소프트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있어요. 아, 딱딱한 거. 세 개, 세 개씩. 이게 어떤 식감인지 궁금하다. 아, 이거 식감 너무 좋습니다. 하드 한 개 궁금하다. 마늘 버터고 감자 바질 패스. 바질 하나 같이. 아까 이거 보니까 다들 하나씩 드시더라고요. 이거 꼭 드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오케이. 근데 지금 배고파서 될 것 같아요, 이거. 아, 이 트러플 바게트도 맛있겠다. 오, 폭신폭신해. 남바원은 먹어야지, 남바원은. 아, 이거. 저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뭐 소스 같은 거랑 뭐 음료수 고르면 될 것 같아. 그래. 소스 아까. 추천해드려야 될 거. 네. 여기 위에가 쫀득이고 아래쪽이 콩치즈, 소스 꿀 이렇게 돼 있는데 베스트 3가 웨이베디칸이랑 넘버원이랑 레몬펀드 이렇게 생겼대. 어머. 다양하네. 발라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반찬이 있어야지 토핑이. 그럼. 반찬 톡쏘는 맛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톡쏘는 맛은 뭐야? 톡쏜다? 웨이베디칸이랑 레몬. 아, 피칸이랑 넘버원. 저 무조건 두 개는 먹어야 돼. 저희 스프는 어디서? 네. 저희 스프는 어디서? 스프? 네. 스프? 아, 그렇죠. Exactly. 빵집에 스프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맞아. 예. 맞았어. 뜨뜻한 게 있어야죠. 저 사장님이 어디 잘 배운 분이에요. 여기 구성이 아주 알차요. 저희 스프는 머시룸이랑 토마토 두 종류 있어요. 아, 이거 두 개. 아, 이거 하나씩 먹어볼까요? 하나씩. 네. 그렇죠. 빨간 거 맛있겠다. 하나, 하얀 거 하나 있어요. 무조건 가야지. 오. 블루베리 스무디랑 딸기 스무디 하나 주세요. 잠깐만. 빵이 너무 많아. 와. 아니, 빵을 너무 많이 샀어. 아니, 오늘 뭐 단체 급식 있어요? 지금까지 빵 산 거 중에 제일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진짜? 저희 이날 진짜 2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각오가 단단히 됐어요. 네.
사랑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빵집에서 11만 6천 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에? 먹고 포장될까요? 얼마 나왔다고요? 뭐라고? 11만 6천 원 빵집에서? 먹고 포장될까요? 테이크아웃? 얼마 나왔다고? 11만 원대에 나왔는데 소금빵 하나는 사실 3,800원이에요. 그렇지. 괜찮다. 그렇게 계산하면 많이 산 거지 지금. 엄청 샀다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야 접시를 초과했다 네. 이번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문하신 스무지 나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잘하세요. 한국 사람이세요? 본인님 맞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빠기 스무지. 와 이거 되게 이쁘게 나온다. 라벨링이라고 하나? 레터링? 저게 너무 이쁘다. 아 귀엽다.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니까 아 이런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는 곳이구나. 이제 그 별컵 그 네, 카페 맞아요. 가면 이름이 뭐예요 하시는 것처럼 저희 그러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써드릴까요? 이러시고 딱 저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순이 아우 원래 우리 이석훈은 그거 아닌데. 어떤 거죠? 쿠니 쿠니 석쿠니. 오케이 하나 배웠고. 쿠니 석쿠니. 이제부터 이렇게 불러. 다음에 그렇게 불러야겠어요. 석쿠니로. 어시로. 석이와 훈입니다. 일단 뭐부터 시작할까? 좀 약간 가볍게 기본적으로 뭐 플레인으로 플레인을 자야죠. 자, 드디어 소금빵 리조프트. 아, 약간 조금 더 구운. 저는 소프트 먼저 먹어 볼게요. 소프트 먼저. 네. 아, 소프트. 되게 부드럽게 잘린다. 어머. 아, 뜯기는 것 자체 질감이 다르대. 이거 아까 안에가 치즈 같거든요, 이게? 아, 약간 그만큼 쫄깃하구나. 빵 자체가. 쫀쫀하죠? 맛있다. 쫀쫀함이 먹었을 때 입안에 쫙 감긴다. 비주얼 너무 좋아. 야, 어머나, 어머. 저기는 확실히 쫀쫀하고 아, 그래. 확실히 다름이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아 맛있겠다. 소금빵 자체로도 굉장히 쫀득하면서 찰감이 있어요. 찰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비결? 그렇지. 어머. 작은 숙성. 소금빵을 만드는 반죽은요 12시간에서 하루 정도 저온 숙성을 해서요 그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버터를 진짜 아낌없이 넣네. 오 부드러워 보인다 진짜. 오 맛있겠다 소금빵. 그 아까 우리 시민분이 버터의 향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좋고 향으로 먹는 느낌이 좀 있어요. 버터 향. 아 너무 맛있다. 이거는 하드. 저게 하드야? 아, 그래. 어. 하네. 쫄깃하긴 하지만 약간 뜯기는 그 느낌이 좀 다르네. 아. 그렇지. 아, 그러네. 저 느낌이에요, 저 느낌. 어머, 어머. 아. 아, 식감이 근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네. 국기에 따라서 스타일이 아예 달라요. 네. 좀 더 바스크해가지고 약간 그 탄맛이라 해야 되나? 그 바삭하면서 그 빵의 그 약간의 바게트스러운 느낌의 맛이 좀 나서 이건 조금 더 맛이 달라요.
하드가 조금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더 깊어서 맛있더라고요. 아~ 네, 원래 맞아요. 바게트가 좀 그렇잖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 식사빵이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때 아, 소금빵 이래서 먹는구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또 편도 먹고 싶네요. 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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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소금빵이 저렇게 뜯기가 쉽지가 않은데. 뭔가 내가 씹는 걸 좀 더 즐기고 싶고 맛을 느끼고 싶으면은 하드가 맞는 거 같아. 이게 지금 우리 소스잖아요, 그치? 맞아요. 이걸 찍어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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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소스 좀 얘기 좀 해줘.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저게. 나, 저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좋아. 블루베리, 블루베리. 아, 나 블루베리 좋아. 레몬 커튼 맛있었고. 저기서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직접 이제 여기서 다 수제로 만드는 소스들입니다. 형님 그럼 넘버원 한번 가볼까요? 넘버원 이게 아까 우리 그러니까 넘버원을 향을 맡아볼래? 엄청 좋은 향 나는데 사워 소스 뭐 해가지고 뭐 섞었다라고 하는데 아 넘버원은 사워 소스 좋아. 아 아까 톡 쏘는 맛이 이 맛이구나. 아 그럼 어머 찍어본 거죠? 이야 어머 소프트에 한번 찍어 무슨 바로 나오죠? 어. 달라? 맛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와 이거, 이거네. 찐 리액션이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아, 궁금해. 어머. 달라? 달라? 맛있다. 와. 와, 뭐냐? 여. 이거 엄청 매력있다. 와사비 소스네요. 네. 오. 되게 좋은데? 첫입은 약간 그 샤워 소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들면서 마지막 끝맛에 그 매콤하면서 얼큰한 그 와사비 특유의 향이 느껴져요. 아, 독특하다. 우리가 빵이라 생각하면은 조금 빨리 물릴 수도 있고 안정.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얘는 그냥 식사 같아. 말만 들어도 재료만 봐서도 맛있겠다, 이거는. 그럼 빵에 조금이나 남을 수 있는 그 느끼함을 싹 잡아주겠네, 진짜. 마요네즈의 부드러움도 있고. 나 맛있다 이거. 왜 넘버원인지 알겠다. 이거 왜 넘버원인지 진짜 그거 알겠네. 라고 말해.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스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그럼 맞아요. 주문하신 스프 나왔대. 맛있는 트러플 로제. 트러플. 벌써. 맛있게 드세요. 어머, 스프, 스프. 어머. 저게 또 이제 두 번째 리프레시입니다. 와우. 스프 크기가 어마무시하다.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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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버섯. 그래. 어, 버섯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나 버섯, 버섯, 버섯. 우와. 먼저 드셔보시죠. 이게 토마토고 이게 머쉬룸인 것 같아요. 아이고 토마토? 네 토마토. 난 이게 궁금해. 그래. 토마토 로제. 토마토가 기가 막혀. 아유. 아 이거 좀 약간 매운 맛이 있네. 끝 맛이. 아 좀 스파이시하고. 아 어, 있어 어, 있어 아니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야. 보니까 레드페퍼가 들어가 있대요. 아~ 매콤한 맛이 이제 확 이제 왜 매운 빵이 없잖아 지금. 그럼 그럼 좀 많이 스파이시하고 좀 약간 가벼운 토마토. 아 딱 봐도 꾸덕하네. 그렇지. 아 이때쯤 매운 거 생각나. 당연하지. 김치를 안 먹는 이상 저걸로 눌러줘야 된다. 그렇지. 약간 매콤함 있으면 빵이랑 찍어 먹기 진짜 그렇지.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넣어놨다가 담갔다가? 네, 한 3분 있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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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들어서 잠을 3분 먹고 가야 돼. 수비 들어 수비 들어 해가지고 양념 싹 배긴 다음에 아~ 아~ 너무 괜찮다. 아, 아 역시 또 드실 줄 아시네. 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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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마자 느꼈어. 먹자마자 그냥 완벽한 이 집의 분위기에 녹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여기 트러플이네, 딱 봐도. 트러플 향이 엄청 세네요, 그죠? 너무 맛있네. 약간 눈이 살짝. 아, 이걸 먼저 나왔어야 되네. 이게 황록이네, 사람을. 여러분, 이거 드셔야 돼요. 무조건. 뭐지? 빵의 스프는 우리도 옛날에 경양식 가가지고 스프에다 얼마나 찍어 먹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달라요. 트러플 향이 확 올라오니까 풍미. 그렇지. 막 없던 식욕도 다시 또 살아나는 거야. 그렇지. 진짜 너무 좋다. 자, 그래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렇지. 또 먹어야지, 맞아. 어머. 진짜 맛있다.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좀 함께 하는 것 같네요, 이제. 이거 하나만 시키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개 시켜서 같이 먹어야 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빵집이 3대 빵집에서 우승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조사원들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뭐요? 잠깐만. 아니 본인들이 1등을 못하면 우리가 맛을 못 배운 사람들이래. 어머. 다른 조사원들은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전 의견이 다릅니다. 형님, 다 배우신 분들이시고 다 존중합니다. 다 배우신 분들이시고 다 존중합니다. 죄송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저렇게 실언할 때 김치국을 마신다고 그러는데 아, 어디서 아유. 토마토 로제 파스타 한 대 때리더니 그냥 실언을 하고 앉았어.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정도에 정말 자신감이 있었다.